1994년 4월 19일생 본명은 이아름이라고 한다. 키는 167. 태어난 곳은 울산광역시 중구라고 한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졸업. MBTI는 ENFJ라고 한다. 음악계에 일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된 그녀는 2009년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 김희재도 출연. 김희재가 더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를 수석으로 입학, JYP 엔터에 오디션 응시를 한 경험이 있고 MBK 연습생 시절 같은 소속사였던 허영지, 걸스데이 미나 친언니 방윤아와 걸그룹 데뷔 예정이었으나 그녀가 티아라로 먼저 데뷔하면서 해체되었다고 한다. 2012년 티아라 미니앨범 데이 바이 데이 활동부터 새 멤버로 합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 멤버 합류 한 달 만에 멤버 유아영에 대한 왕삐 논란이 생겼고 오히려 새롭게 합류한 그녀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다고 한다. 물론 당시에는 유아영 빼고는 다 이미지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결국 2013년 7월 합류 1년여 만에 힙합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룹 탈퇴를 하고 솔로로 전향했다고 한다. 2017년 10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아이돌을 리부팅하는 프로그램 더 유닛에 출연, 조 만들기 미션에서 원래 팀별로 왕삐설은 한 명씩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드립을 날렸다가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더 유닛에서 탈락은 했으나 그 다음날 본인 SNS에 배우 이승재와 열애 중임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조용히 별다른 소식 없이 결별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2019년 8월 현재 혼전 임신 중이며 두 달 뒤 일반인 사업과 결혼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 결혼 발표를 듣고 대부분 사람들은 전남친과의 결별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고 한다. 2022년 5월 그녀는 부부 리얼리티 프로그램 결혼과 이혼 사이에 출연했다고 한다. 당시 방송을 위한 어그로성 대본이 의심될 정도로 남편의 폭언과 부부의 불안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한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 황홀한 아름에 둘째 임신을 했다는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한다. 누리꾼들의 걱정어린 댓글에 첫째는 물론이고 저희는 둘 다 둘째를 원했고 실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이분 덕질